즉석 PT면은 이번에 탈모샤프 TS를 했으면은 뭐에다가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한 거야? 탈모요. 그 탈모에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뭔가 되게 얘기할 때 뭐 빠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니까 말이 좀 잘. 아니 빠지는 건 맞지. 탈모 빠진다 미리미리 예방하셔야 돼. 네, 최선의 약간 예방, 약간 이렇게 좀 포커스를 잡고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TS 샴푸는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? 누가 쓸까? 탈모 걱정되는 사람. 탈모가 걱정이 되고 있거나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거나 탈모의 형태가 두 개의 종류가 있지. 그 유전적으로 시작되는 탈모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얇아지다가 빠지면서 없어지는 형태, 정수리부터 들어가는 형태가 있고, 그리고 여기 원형 탈모로 시작되는 두 가지 형태의 탈모가 있거든. 그래서 탈모를 쓰는 사람들, 탈모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타겟층을 갖고 가지고 가니까 성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니즈, 그리고 머리가 있을 때 없을 때의 느낌 정도만 얘기해주고,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. 주로 많이 보여주는 게 쇼호스트들이 본인 사진에다가 대머리 된 사진 들고 나서 이렇게 보여주잖아. 민머리 사진 보여주면서 느낌이 이렇게 다르다 해서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, 성분을 모를 때에는 그냥 누가 쓰는지, 왜 걱정을 하는지,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정도만 간단하게.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없이 그냥 성분, 거품, 탈모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, 유전 얘기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.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머리카락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느낌 정도를 얘기해주고, 그리고 그거를 관리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, 그래서 TS 샴푸를 쓰셔야 된다 정도의 니즈 정도로 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. 감사합니다. 이거 근데 뭔가 미리 예방하는 게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? 비유 하나 하고 싶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샴푸처럼 네? 목은 강화. 목은 강화. 아니 예방을 하는 게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는 거 되게 공감 많이. 화장품 쓰는 것도 여자들 노화 예방하려고 주름도 미리미리 예방해야 되잖아. 아이크림도